안녕하세요. 미시카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 크라운 제과 식품인 이제 땅콩 샌드 이거를 리뷰해 보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12봉지 들었거든요. 자그마한 봉지, 12봉지, 그러니까 이런 봉지로 12개 들은 거예요. 12개 넣었는데, 제가 이제, 네 봉지를 먹었어요. 안에, 이 봉지에 이제 과자가 4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개니까, 16개 정도 먹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12봉지인데, 네, 제가 이제 12봉지에서 지금 6봉지 남아. 8봉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먹어서 이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영양 정보하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영양 정보. 한 봉당 160칼로리니까 160칼로리를 4로 하면은 640이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12봉지 들었는데요. 이게 가격이 제가 1920원 주고 샀거든요. 그 이제 저희 여기 마산에 이제 북마산에 농협 하나마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산 거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3천 얼마인가 그 정도 하는 제품인데 3천 얼마인가 4천 원 정도 한 제품인데 지금 이제 가끔씩 이제 한 할인 같은 거 세일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나 다른 걸 1920원에 주고 살 수도 있고 1980원에 사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제 이것보다 좀큰 거는 저번에 이제 에이스인데 15봉지인데 1800원 정도? 자원봉지도 15개 드는 건데요. 예. 그 1800원 정도에 주고 산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땅콩 알레르기 없으시면은 이제 드시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데 알레르기 있으시면 못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알레르기 갖고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도 저희 엄마가 워낙 좋아하시는 과자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과자가 진짜 엄청 인기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과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아무래도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한 개당 이거 한 봉지당 16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한 봉지당 여기가 비스켓 하나당 이제 안에 4개 들어있으니까 한 개당 40원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대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 다음에도 좋은 제품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